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김서령 작가의 내가 사랑한 그녀들이란 단편소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주인공과 그녀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명의 여자들이 한 병실에서 만난 후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설을 저와 같이 감상하시면서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사랑한 그녀들. 김서령. 사실 SC에 다시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친구 P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와주었으면 하는데 하필 그곳이라서 말이야.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얼굴로 깔깔 웃었다. 무슨 상관이야. 그게 언제적 일이라고. 실제로 그랬다. 그곳은 이미 나에게 잊혀진 도시였다. 피가 그렇게 진지한 얼굴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 한번 들를래? 볼 건 없지만 순댓국밥 하나는 정말 끝내줘. 나는 순댓국밥을 먹으러 가겠다고 대답했다. 어느 집인지 알만도 했다. 피는 지난 봄 SC의 한 전문대학에 임용되었다. 한때 우리는 프라이드 중고를 각각 100만 원, 150만 원씩 주고 구입해 여기저기 강의를 하러 뛰어다녔다. 나야 곧 길을 바꾸어 요리 학원을 열었지만 피는 기어이 버텼다. 조리과가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강원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생애의 절반을 길바닥에 내던지며 사는 기분이라고 피는 하소연했다. 내가 프라이드에서 아반떼로 또 소나타로 차를 바꾸는 동안 피는 프라이드를 폐차시키고 새마을호와 고속버스 그리고 KTX를 타고 다녔다. 피는 시시콜콜했던 연애를 접은 모양이었다. 가끔 깊은 밤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바보, 그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거야 라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말만 해주고 말았다. 내가 피를 안쓰럽게 생각한 점이 있다면 종종 포장마차에 들러 가락국수를 함께 먹어준다거나 냉장고 속 오래 묵은 반찬들을 양푼에 쓸어 담아 밥을 비벼 먹어줄 친구가 근처에 없다는 것 정도였다. 그건 좀 쓸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고 나선 길이었다. 톨게이트를 들어섰지만 그저 무덤덤했다. 한때 내가 예민한 축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신기한 일이기는 했다. 피의 연구실에 가져다 놓을 조그만 화분이라도 살까 싶어 먼저 시내로 들어갔다. 나지막한 건물들이 오종종하게 모여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도통 보이지 않았다. 피도 근처 어디쯤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지간히 심심하겠다. 내가 기억하는 장소들은 없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이곳이 낯설다. 아무려나 상관없다. 하지만 다 상관없지는 않은 모양이다. 꽃집이 보이지 않았고 차를 끌고 너무 골목 깊숙이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었나 싶었던 그때 푸르스름한 타일을 발라놓은 건물이 보였다. 이끼색 타일벽. 눈에 익은 걸. 나는 차창 밖으로 목을 쭉 뺐다. 병원 건물이었다. 기껏해야 7, 8층 정도의 건물. 내 기억이 맞다면 이 병원은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것이었다. 비교적 무덤덤하게 SC를 찾아온 나였는데 좁은 그 골목 뒤에서 오토바이가 빵빵 경적을 울릴 때까지 나는 한참이나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배시시 길게 웃고 있었다. 배알도 없이 웃음이나 흘리다니. 나도 참.
그렇게 시끄러운 병원은 정말이지 처음이었다. 간호사가 나를 병원 로비 바닥에 눕혀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다. 머리끝까지 들썼던 시트를 슬며시 내려보니 병실이 맞긴 했다. 아침부터 볼륨을 한껏 올려놓은 텔레비전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리에 깁스를 한 여자가 깨근 발을 뛰며 쿵쿵쿵 돌아다니고 있었고 링거를 꽂은 젊은 갈래머리 여자 주위로는 대여섯 명이 둘러앉았다. 보호자 침대 위에 찬압을 펼쳐놓고 숫제에 파티를 하고 있는 꼴이었다. 서너 살짜리 꼬마가 깍깍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열어놓은 병실 문 밖 복도로는 식판을 실은 밀차가 리어카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다녔다. 위생모를 쓴 직원들이 밥 가져가세요 소리를 질렀고 깁스를 한 여자는 내가 눈을 뜬 걸 보자마자 쿵쿵쿵 뛰어와 손을 내밀었다. 동전 있어요? 눈만 내놓은 내가 고개를 젓자 팩 돌아섰다. 아우, TV는 나만 보나? 왜 맨날 내가 동전을 넣어? 위생모 직원이 식판을 들고 나에게 쫓아왔다. 밥! 밥! 보호자 없어요? 내가 일일이 밥을 어떻게 날라? 나는 오른손을 시트 밖으로 내밀어 휘휘 저었다. 먹기 싫다고? 아픈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떡해? 보호자 없어? 위생모 직원의 목청이 원래 큰 것인지 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어쨌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일부러 언성을 높이는 것인지 아무튼 귀가 얼얼할 지경이었다. 나는 침대 난간에 매달린 금식 팻말을 가리켰다. 그 와중에 남자 하나가 더 들어왔다. 갈래머리 여자 주위를 감싸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형님네 예비사위 아냐? 안녕하세요, 고모님. 어머님도 일찍 와 계셨네요. 응, 자네 왔어? 오빤, 출근하기 바쁜데 못하러 들러. 어머나, 이 총각이 은정이 애인이구나. 훤칠하니 잘생겼네. 그나마 옆자리 침대는 비어있었다. 그러니까 4인실이었다. 나는 시트를 도로 당겨 얼굴을 덮어버렸다. 그야말로 난장판 병원이었다. 정작 동전이 필요한 사람은 나였다. 가방과 휴대전화는 집에 둔 채 L은 나만 달랑 업어다 병원에 내려놓았다.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겠다 하더니 그 길로 감감무소식이었다. 간호사는 짜증을 냈다. 상처를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오전 중에는 수술실을 들어가셔야 하는데 보호자분은 아직 연락 없으세요? 나는 주섬주섬 일어났다. 한쪽 팔에는 붕대가 어깨까지 감겨 있었다. 간호사에게 동전을 빌려 계단참 공중전화로 링거 주사를 질질 끌며 걸었다. 주사줄은 지나치게 길어서 자꾸 몸에 감겼다. 공중전화 옆 자판기 앞에는 남자 환자들이 바지춤을 접어올리고 더러는 우통을 벗고서 떠드는 중이었다. 한 사람은 곰처럼 등을 병 모서리에 대고 긁고 있었다. 나한테 정말 이럴 수 있어? 소리라도 발악지를 참이었지만 L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응급실에서 그 야단을 떨고도 미처 다 퍼내지 못한 화증이 치밀어 올라 나는 몇 번이나 숨을 몰아쉬었다. 주변이 조용했다. 돌아보니 남자 환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환자복으로 갈아입지 않았다. 피투성이가 된 흰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그대로였다. 병실을 걸어 나올 때 잠깐 조용했던 것도 내 차림 때문이었구나 생각했다. 아픈 줄도 몰랐다. 아프지도 않았는데 나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후둑후둑 떨어뜨렸다. 팔에 감긴 붕대 때문에 넥라인이 좁은 티셔츠를 벗을 도리가 없어서 가위질을 하는 중이었다. 가위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서 아랫단부터 목까지 잘라내는데 한참이 걸렸다. 입술이 말랐지만 끊어진 인대와 신경을 잇는 수술을 곧 받아야 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었다.
물론 엘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수술을 받지도 못할 테지만, 그렇다고 수술 동의서를 써줄 누군가를 이곳으로 불러내리고 싶지도 않았다. 나 지금 이렇게나 불행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좁은 화장실 벽에 기대서서 환자복을 겨우 꿰 입은 다음 옷가지들을 뭉쳐 손에 쥐었다. 이미 갈빛으로 변한 나달나달 잘린 옷이라 해도 화장실 휴지통에 처박기는 싫었다. 전화를 받지 않다니, 나를 이렇게 걸레처럼 던져두고 사라져버리다니. 잠 많은 엘. 보나마나 어지러운 머리통을 달랜답시고 잠깐 침대에 누웠다가 골아떨어졌을 것이었다. 노랑머리 그 여자애가 곁에 누웠겠지. 화장실 문 잠금고리를 열다 말고 나는 변기에 주저앉았다. 수술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서울로 당장 돌아가고 싶었다. 내 집. 22평 아파트 현관문을 꽁꽁 걸어 잠근 후 다시 한번 손목을 긋건 목을 매달아 버리건 와장창 끝장을 내야 할 것 같았다. 목구멍 깊이 박힌 비명을 손톱으로 죄다 긁어내고 싶었다. 병실 바닥은 온통 흰 반죽 덩어리로 엉망이었다. 깁스 여자의 다리에서 떼어낸 석고 조각이 흉하게 굴러다녔다. 벽에 붙은 텔레비전이 시끄럽게 웅웅댔고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깁스 여자의 다리에 석고를 펴바르고 있었다. 보조기 맞추려고. 이건 너무 비싸. 깁스 여자가 나를 보며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침대 옆 사물함을 열어 피 묻은 옷가지를 던져넣었다. 비싸긴요. 내가 대형 노래방 이쁜 누님이라 큰맘 먹고 마진 하나 안 남기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22쯤 되었을 법한 작업복 남자의 말투는 느물느물했다. 깁스 여자는 입에 물고 있던 단감으로 작업복 남자의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남자의 머리에 발린 왁스가 고스란히 단감에 묻어났을 것이었다. 저걸 또 입에 넣겠지?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야. 장사하는 사람이 마진을 안 남긴다고? 어디서 수작질이야? 비어있던 내 옆 침대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두 남자가 앉아있었다. 곤생 양복은 지루한 얼굴로 만화책을 뒤적였고 회장 양복은 깁스 여자의 노란 허벅다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 침대에는 온통 만화책이었다. 침대 밑으로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바디 샴푸며 오일, 스펀지까지 살뜰하게 쟁여져 있었고 운동화에 샌들까지 놓여 있었다. 큼지막한 여행 가방도 밀어놓은 판이었다. 오늘도 뭐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요. 내일 다시 와보죠. 곤생 양복이 만화책을 휙 던지며 말을 하자 회색 양복이 코끝을 찡그렸다. 내일은 일요일이라고. 나도 좀 쉬자. 맨날 이런 애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는 일도 지겹다. 회색 양복은 정말 지겨운 표정이었다. 곤생 양복은 쌓여있는 만화책의 제목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다. 순정만화 일색이라 남자가 읽기에는 마땅찮아 보였다. 갈래머리 여자의 침대는 비어있었다. 퇴원을 한 모양이었다. 상처를 소독하러 들어온 의사가 붕대를 풀었다. 옆에 선 간호사는 입이 톡 튀어나왔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다른 분께라도 연락하시면 안 돼요? 내 손으로 동의서 쓰면 되잖아요. 간호사는 내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였다. 안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사실 이거 보험 처리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든 사고로 돌려서 의료보험 되도록 하게 해드리는 건데 보호자분은 안 오시고. 아유 정말 요리하다 다친 거라고 차트 썼단 말이에요. 요리라는 말에 붕대를 풀던 젊은 의사가 피식 소리내지 않고 웃었다. 어이가 없었을 게다. 나라도 웃음이 났겠다. 어느 누가 요리를 하다가 제 손목을 이 지경으로 내려칠 수 있을까. 상상력하고는.
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와서 확인할 리 없는 손목을 바라보았다. 붕대 사이로 입을 앙 벌린 검은 상처가 드러났다. 고개를 돌렸다.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의 끝이 고작 그것이었다.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아! 짜증스러운 소리를 뱉으며 병실을 나섰다. 사실 엘이 꼭 일을 그만두고 작업실을 얻을 필요는 없었다. 별로 대단할 것 없는 재능을 가진 미대 졸업생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엘은 7년 동안 입시 미술학원 강사 생활을 했다. 그들은 끼리끼리 어울려 쓸쓸한 술잔을 부딪곤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들은 공공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기보다는 화가로 이름을 알리기에 실력들이 부족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끝마다 사는 게 빡빡하다 보니 그림 한번 제대로 그려보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이 저무는구나 하소연을 했다. 애를 포함하여 그런 그들이 얄밉기도 했고 또 안쓰러울 적도 많았다. 그들 중에는 결국 입시학원을 그만두고 그림에 전념하겠다며 작은 화실을 내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물론 얼마 못 가 그들은 다시 입시학원에 이력서를 들이밀었다. 그동안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부러움에 찬 친구들이 들고 가는 몇 병의 와인과 소주, 노가리와 음악 CD 몇 장뿐이었다. 엘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처박혀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었다. 그 정도라면 참아줄만 하다고 생각했다. 시가에서도 친정에서도 못마땅한 기색이었지만 엘은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S씨의 작은 동네에 방을 한 칸 얻었다. 월세가 12만 원이었고 창고는 덤이었다. 마당이 넓었고 뒤란에는 아욱박과 파밭이 있었다. 엘은 입이 해에 벌어졌다. 그가 드릴을 들고 작업대를 손수 만드는 동안 나는 시내로 나가 싱글 침대와 작은 냉장고를 고르고 초록색 인견 이불을 샀다. 까슬까슬한 감촉이 마음에 꼭 들었다. 다른 살림살이야 딱히 마련할 것이 없었다. 냄비며 그릇 등이야 집에서 챙겨왔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오디오도 가져왔다. 어차피 집에서 밥을 끓여먹는 일은 나나 엘이나 매우 드물었다. 나는 계속 그래왔듯이 길에서 밥을 먹을 것이고 엘이 밥을 해결할 곳은 동네에 적당히 있어 보였다. 국밥집도 백반집도 있었다. 주말에 내가 S씨로 내려와 가끔 마당에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으면 될 것이었다. 낡은 시골집이었지만 도배를 마치고 나니 은밀한 별장이라도 생긴 듯 흐뭇해졌다. 당분간 장고야 허전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이도 없었으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서울 생활이 시들시들 풀 죽어 있던 엘이 생글거리는 것이 보기 좋았다. 어떻게 저렇게 뚱뚱할 수가 있을까 싶은 여자가 병실로 들어섰다. 깁스 여자가 반짝 아른채를 했다. 너무 오랜만이잖아. 시집 간 줄 알았어. 오렌지 주스 한 박스와 커다란 가방을 든 뚱보 여자도 반색을 했다. 아니, 아줌마는 아직도 퇴원을 안 했어? 다리가 잘 안 붙어? 다리뼈가 아주 아작이 난 게지. 보조기 안 차고 대충 퇴원을 했더니 도져버렸어. 수술도 다시 받았지 뭐야. 그래서 이번엔 보조기 맞췄잖아. 젠장 맞을. 어찌나 비싸던지. 뚱보 여자는 병실을 휘휘 둘러보더니 내 옆 침대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이 계집엔 또 어딜 갔대? 그러니까 옆 침대의 주인은 아닌 것이다. 깁스 여자가 대꾸를 했다. 없어진 지 사나흘 된 것 같아. 오늘도 보험회사에서 다녀갔잖아. 원무과장이 아주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막 나가다가 합의나 제대로 보겠냐고 말이지. 뚱보 여자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벌렁 누웠다.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도 힘들 것 같은 몸피였다. 거기 젊은 언니, 어디가 아파서 왔어?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았다. 내가 못 들은 척 대답을 하지 않자 몸을 굴려 일어나 앉았다. 언니 말이야, 팔이 부러진 거야? 교통사고? 네. 나에게도 들릴랑 말랑 작게 대답했다. 정말 오지랖도 넓군 생각했다. 오후 햇살도 가물가물해질 무렵이 되자 나는 애가 달다 못해 온몸의 신경줄을 누군가 다 깨물어 먹은 듯한 격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애리 바짝 예민해진 몸을 눕혀 잠이 들었을 거라고 애써 이해하려 한들 오후가 한참 넘어갈 때까지 퍼질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싫은 것이었다. 병원에 가보아야 하지 않을까 망설이던 그는 노랑머리 여자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가서 무엇하나 하는 심정으로 다시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러고는 노랑머리 여자애를 애달프게 끌어안고 중얼중얼 시간이 훌쩍 흘러가주기를 기도했을지 모른다. 그것도 내가 사온 초록색 인견 이불 속에서 말이다. 처음 엘이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 것이 석 달 전이었다. 나는 주말이면 습관처럼 삼겹살을 사들고 SC에 내려왔다. 논문 준비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부부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적어도 나는 성실한 아내였다. 그날도 삼겹살을 구워 먹은 후 기름이 녹진하게 앉은 프라이팬을 수세미로 문지르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수도꼭지가 있었다. 충분히 불지 않은 프라이팬은 잘 닦이지 않았고 엘은 툇말 위에 나앉아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그럴 땐 사부작 사부작 싱거운 농담이라도 건네주면 좋으련만 엘은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우리 그만 헤어질까? 정말 여러 가지 하는군. 그런 생각을 했다. 어설픈 미대 졸업생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만큼 그림이 잘 안 돼. 이런 식의 투정으로 들었다. 물론 기분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돈도 벌어다 주지 않는 백수 남편이 어린 아내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이었다. 나는 심하게 토라진 척을 했고 엘은 그날 밤 좁은 싱글 침대에서 격하게 나를 안았다. 평소 느릿느릿 게으른 섹스를 하던 엘이 다리 아래에서부터 파고드느라 내 발에 얼굴을 맞기도 했다. 헤어지니 많이 그딴 소리를 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일 거라 짐작했다. 철부지 투정쟁이 같으니라고.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엘이 또 말을 꺼냈다. 너도 이런 내가 답답하지 않아? 평생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 그럼 그만 짐 싸서 서울로 오던가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나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말았다. 창고 작업실에는 그림이랄 것도 없었다. 매일매일 음악이나 들으며 방구석을 뒹굴고 있음이 뻔했다. 입시하고는 퇴직금을 챙겨주지 않았고 나는 시가와 친정으로부터 용돈조로 얼마씩을 받고 있었다. 그나마도 아니었으면 내 성질이 먼저 터져나왔을 텐데. 넓지도 않은 방은 먼지투성이였다. 주말에 내가 닦아주고 나면 한 번도 더 건드리지 않는 듯했다. 가끔은 침대 밑에서 마시다만 소주병이 굴러나올 때도 있었다. 빗자루 끝에 걸레를 매달고 침대맡에 고인 소주를 닦아내야 했다. 방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시든 마늘잎이 가득했다.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물었더니 파전을 해먹으려고 뜯어왔는데 파가 아니더란다. 손 하나 까딱하게 싫어하는 그가 파전을 해먹으려고 했다는 것도 우스웠지만
마늘잎과 파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 모자란 남자가 기가 막혀 나는 풀풀 웃고 말았다. 좋아, 좋다고. 이렇게 1년만 당신 멋대로 살아봐. 나중에 서울에 돌아오고 난 뒤 미안해서라도 다시는 그림이 어떻네, 작업실이 어떻네 절대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될 테니까. 내가 그때까지는 저주지. 여전히 헤드폰을 끼고 마루에 나앉은 그를 무시하고 나는 박박 걸레질을 했다. 그러고는 이번 일이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 나는 S시에 내려갔다. 조리 과목은 시험이 아닌 작품으로 대신했기에 나에게는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진 셈이었다. 이번엔 삼겹살 대신 LA 갈비였다. 친정엄마는 양념에 재운 LA 갈비를 차에 실어주며 한마디 했다. 헛똑똑이, 잘난 척을 혼자 다 하더니 결국 백수 남편 뒷바라지에 세월을 다 보내? 백수가 아니라 화가야. 엄마가 코웃음을 쳤다. 분만 잡으면 다 화가니? 하긴, 그나마 요즘은 붓도 안 잡아요. 엄마 앞에서 할 말은 아니라서 입은 다물었지만 애를 만나면 한번 물어는 봐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림도 안 그리면서 그 시골에 처박혀서 투정질이나 하는 이유가 뭐냐고. 애는 집에 없었다. 방문 앞에 얌전히 놓아둔 냄비에는 라면 찌꺼기가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다. 곰팡이까지 피어서 가관이었다. 쩍쩍 방바닥의 먼지가 스타킹에 묻어났다. 이러고서 잠이 올까? LA 갈비를 넣어두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낯선 것들이 가득이었다. 큰 통에는 노란 오이지가 담겨있었다. 작은 통에는 오이지 무침. 대접 안에는 오이지 냉국. 엘이 오이지를 좋아했던가? 갈비를 넣어둘 공간이 없었다. 엘이 돌아오는 대로 구우면 되는 것이니 문제될 건 아니었다. 초록색 인견 이불은 오래 빨지 않아 눅눅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세탁기에 돌려버렸다. 낡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다. 설거지를 먼저 끝내고 바닥을 닦고 나니 마침맞게 세탁기가 종료 신호음을 냈다. 이불을 널고 나자 진이 쭉 빠졌다. 운전을 하고 강의를 하고 방학에는 요리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이렇게 청소와 빨래를 하다가 청춘을 다 보내게 되지 않을까. 잠깐 허망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한들 엘이 대단한 화가로 명성을 떨치게 될 것 같지 않았고 입시 미술학원을 차린 후 아이들을 숱하게 모아 부자가 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럴 거라면 정말 L의 말대로 확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시가에서 사준 22평 아파트를 팔아 절반씩 나눈다면 적당한 오피스텔 하나쯤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혼자 몸이니 굳이 저축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입으로 나 혼자는 거뜬히 살 수 있었다. 엘이야, 내가 없으면 집안에 곰팡내나 풍기면서 구질구질 늙어가겠지만 나는 엘보다 6살이나 어리고 지금보다 절반인 노력으로도 충분히 깔끔하게 지낼 테니까 나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었다. 냄새나는 침대 시트에 누워 꼬질꼬질 때묻은 얼굴을 하고 있을 엘을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웃음이 났다. 볼 것 없이 내가 이긴 게임이었다. 마음이 누그러진 나는 내친 김에 속옷도 삶아주기로 했다. 볕이 좋아서 빨래는 금방 마를 듯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에 초록색 인견 이불과 L의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널렸다. 평상 위에 올려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속옷 삶는 냄새가 뭉근하게 풍겨왔다. 책 한 권 읽다가 까무룩 잠들고 싶은 오후였다. 대문이 열리고 L이 들어섰다. 노랑머리 여자애와 함께였다. 초록색 인견 이불을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마주보고 서기에는 햇살이 너무 부셨다. 나쁜 년?
뭐하러 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여긴 왜 와? 적어도 병원이라면 말소리를 나징나징 낮추고 싶은 마음이 약간이라도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병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죄다 목청이 우렁찼다. 가뭇가뭇 겨우 잠들었다 싶었는데 또 깨버렸다. 이번엔 요상한 코르셋을 입은 여자였다. 분홍색 플라스틱 코르셋은 여자의 몸통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아마도 허리를 다친 모양이었다. 여자는 뻥튀기며 아이스크림이 담긴 비닐봉지를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누워있던 뚱보 여자가 몸을 굴려 일어났다. 나도 가끔씩은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냐? 청주 이모네 식당에 가서 며칠 봐주다 온 거야. 그나저나 어딜 그렇게 다녀? 보험회사에서 또 왔다 간 모양인데? 다 너 때문이잖아. 심심해서 병실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댕기지. 나 하부이 제대로 못 보면 네가 다 책임져. 이젠 나도 몰라. 내가 듣자 해도 어이없는 대걸이었다. 뚱보 여자는 그저 웃으며 뻥튀기 봉투를 뜯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저녁 식판이 오가는 시간 역시 시끄럽기 짝이 없었다. 달달달달 밀차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해지자 뚱보 여자는 백반집에 전화를 걸어 순두부찌개 2인분을 주문했다. 밥! 밥! 빨리들 받아가요. 수술이 미뤄졌으므로 간호사는 저녁을 챙겨 먹으라 했지만 일어나서 식판을 받아올 마음은 나지 않았다. 할 일 없이 시트를 들쓰고 있는데 철컹! 발치의 테이블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뚱보 여자였다. 말갛게 쳐다보자니 레버를 돌려 침대를 직각으로 세워주었다. 여기 밥이 되게 맛없어요. 그래서 우린 늘 시켜 먹어. 내일부턴 우리랑 같이 시켜 먹든가. 밥그릇을 들여다보자니 눈물이 찔끔 났다. 온종일 굶은 터라 배가 고프긴 했다. 아무래도 피에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대문 앞에선 엘과 노랑머리 여자애를 보고 나는 방으로 후다닥 달아났다. 피곤했어. 정말 피곤했어. 내 가방과 재킷을 들고 온 엘이 말했다. 나는 밥숟가락을 든 채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밥 한 술 뜨지 못했어. 지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직 얼얼하다고. 그의 얼굴에 숟가락을 내던지고 싶었다. 엘은 보호자 침대에 앉으며 귀를 퉁퉁 때렸다. 아픈 모양이었다. 매주 그를 만나면서도 나는 그의 귀가 아픈지 모르고 있었다. 방으로 후다닥 달아났던 그때서야 오디오 위에 놓인 약봉지를 보았다. 그리고 전원이 켜져 있던 오디오, 헤드폰 잭을 뽑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음악이 나를 놀래켰다. 음악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의 거대한 소음이었다. 나를 만날 때마다 그는 헤드폰으로 이딴 것들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엘의 다분히 의도적인 차단에 나는 무릎이 꺾였다. 그가 방문을 열었다.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헤어지자고. 왜 나를 이렇게 미안하게 만드니? 그 이후의 기억들은 사실 난삽하다. 그의 뺨을 때리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지 실제로 때렸는지 면도칼을 찾겠다고 욕실을 뒤지긴 했는데 정말 욕실에서 찾아낸 것인지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면도칼 한 상자를 산 것인지 엘이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은 것이 내가 손목을 긋기 전인지 그은 후였는지 그저 노랑머리 여자애는 가끔 놀러오는 후배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내가 조른 것인지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인지 핏물은 천장까지 튀어올랐는데 방문을 조용히 놓고 하던 그 소리 문을 열어준 것이 엘이었는지 나였는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비명을 참던 노랑머리 여자애
그 애가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넸더라. 가엾게도 내 의식은 끊어지지 않아서 그가 푸른 테이프를 꺼내 내 발을 꽁꽁 묶어대는 동안에도 나는 노랑머리 여자애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위를 찾지 못해 그는 이로 테이프를 잘라냈다. 간호사가 엘에게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인대가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가면 영영 팔도 못 쓴다고요. 그가 수술 동의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 모습이 꼴사나워 나는 동의서를 빼앗았다. 개자식, 너 따위한테 동의 같은 건 안 받아. 꺼져. 내 입에서 나온 소리에 나도 찔끔 놀랐지만 어차피 이곳은 시끄러운 병실이었다. 깁스 여자도, 뚱보 여자도, 코르센 여자도, 이 정도 욕설에는 눈도 깜빡 안을 듯했다. 그 점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했다. 중고 프라이드를 몰고 지방대학으로 강의를 하러 뛰어다니다 청춘을 다 보낸다 해도 그다지 비참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뚜껑도 닫지 않은 오이지 냉국을 대접째 냉장고에 쑤셔봤고 라면 냄비에 푸르게 곰팡이가 피도록 방구석에 놓아두는 노랑머리 여자애와 바람이 나버린 남편이라니. 그래서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시골 병원에 내팽개쳐진 꼴이라니. 이 일들은 내 머릿속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밀쳐내면서 그렇게 되뇌었다. 얼굴이 빳빳하게 굳으면서 현기증이 일었다. 휘청. 다리가 흔들렸다. 이대로 까무러친 후 눈을 뜨고 나면 모든 일은 끝나 있을 테고 나는 엘 따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 SC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내 의식은 몹시도 질겨서 진정제를 맞은 후에야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수술을 받았고 엘은 다시 사라졌다. 병원 앞 골목에서 노랑머리 여자애가 애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나는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었다. 통증은 수술 후에야 찾아왔다. 두 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맞았지만 손가락 마디마디 불길에 집어넣은 듯 날카롭게 뜨거웠다. 나는 아픈 것을 잊으려고 자꾸 병원 복도를 걸었다. 긴 머리가 거추장스러웠지만 한 손으로 머리를 묶는 것이 쉽지 않아 고무줄은 자꾸 흘러내렸다. 노래방에 가자. 코르센 여자가 내게 말했다. 노래방이라니. 깁스 여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다. 저는 링거 주사도 있고 갈아입을 옷도 없어요. 요 앞이야. 바로 내가 하는 노래방이거든. 주사 끌고 가도 돼. 코르센 여자는 지갑을 분홍색 코르셋 안에 쑤셔넣었다. 뚱보 여자가 깁스 여자의 휠체어를 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병실 문 앞에 서서 나를 기다렸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병까지 끌면서 동네를 돌아다니자고? 그럼 주사줄 좀 빼달라고 할게요. 나는 병실을 나와 간호사실 앞을 공연히 한번 오갔다. 절대 안 된다는데요? 내 거짓말에 그녀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몰려나갔다. 해걸음이었다. 그녀들이 나간 병실이 적막했다. 나는 엘이 가져다 준 가방을 뒤져 동전을 찾아냈다. 의자에 올라서서 텔레비전 옆의 구멍으로 동전을 떨어뜨리니 탱 소리와 함께 켜졌다. 깁스 여자의 보호자 침대는 늘 병실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가만히 걸터앉으니 보호자 침대가 외딴 섬 같았다. 쓸쓸하다 싶었는데 병실 문이 발칵 열렸다. 그녀들이었다. 너 두고 가려니까 찝찝해서. 코르센 여자는 코르셋 안에서 소주병을 꺼냈다. 양쪽 옆구리에서 한 병씩 나왔다. 깁스 여자의 허벅지 밑에서도 한 병이 나왔고 뚱보 여자의 뒷주머니에서도
한 병이 나왔다. 9시가 넘어서자 뚱보 여자는 전화를 걸어 보쌈과 족발을 시켰다. 안주는 제가 살게요. 노래방도 포기하고 온 그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말을 꺼냈더니 코를 센 여자가 대답했다. 너는 피자사. 그녀들이 나를 너라고 불러서 나는 그녀들을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금세 배달이 되었다. 나는 배달원에게 돈을 건넸다. 피자는 간호사실에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 당직 간호사들의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다. 간호사가 문을 빼꼼히 열었다. 술은 없는 거죠? 진짜 족발이랑 보쌈만 먹는 거 맞죠? 여기 수술받은 사람이 둘이야. 술은 무슨... 그냥 이것만 먹고 잘 거야. 코르셋 언니의 말에 간호사가 까르르 웃고는 문을 닫았다. 뚱보 언니는 바닥에 사물함 두 개를 엎었다. 보호자 침대를 끌고 와 양쪽에 놓으니 완벽한 테이블과 의자가 되었다. 웃음이 샜다. 도대체 이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파티를 벌여온 것일까? 보쌈과 족발을 들어놓고 소주병을 꺼냈다. 코르셋 언니의 침대 밑에는 소주잔도 있었다. 나는 수술을 받은 지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이었지만 잔을 받았다.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 어제 그 남자 애인이야? 코르셋 언니가 물었다. 나는 그저 웃었다. 남자친구가 바람났구나. 그지? 깁스 언니가 눈까지 찡긋거렸다. 그런 거 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젊고 예쁜데 남자는 또 와. 깁스 언니는 술을 먹고 노래방 계단에서 굴렀다고 했다. 술을 팔지 못하는 노래방이었지만 단골 손님들이라 생수병에 소주를 부어주었단다. 함께 마시고 손님을 배웅하다가 그만 굴렀다는데 초반에는 병실로 귤이며 바카스 등등을 들고 오던 단골들이 요즘은 뜸해져서 서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러게, 시퍼런 귤 맨날 들고 오던 김사장 아저씨도 통 안 보이네. 뚱보 언니가 혀를 쯧쯧 찼다. 깁스 언니가 새초로움해졌다. 만화님한테 걸린 거지 뭐. 퇴원하면 또 올 거야. 시시덕거리면서 탬버린 쳐달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코르셋 언니가 깁스 언니의 빈잔을 채워주었다. 코르셋 언니는 병원 생활이 이미 석 달째라고 했다. 교통사고였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마냥 입원 중이라고 했다. 터미널 앞 단란주점의 얼굴 마담이기도 한 그녀는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였다.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불렀단다. 그 자식들이 400만 원에 끝내자고 하더라니까. 미쳤어, 내가? 꼴랑 400만 원 받으려고 주점 그만두고 나와서 여기서 버팅기는 줄 알아? 병원 생활에 넌더리가 난 코르셋 언니는 틈만 나면 병원을 빠져나갔다. 꼭 그때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찾아왔다. 단란주점의 단골이기도 한 원무과장이 어떻게든 코르셋 언니를 편들어주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주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일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게 왜 자꾸 돌아댕겨. 보험회사 직원들은 그게 일인데 좀 얌전히 붙어있지. 뚱보 언니의 말에 코르셋 언니가 성질을 버럭 냈다. 그 맹장 수술 받은 개집애가 사람 열을 도두잖아. 밤에 술 한잔 한다고 간호사실에 고해 바치질 않나. 창가에서 담배 한 대 피웠다고 남자친구란 놈이 왈왈 잔소리를 하질 않나. 그 자식은 집에도 안 가고 병원에서 날밤을 까더라고. 걸핏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까지 틀어놔요. 아주 처음 오던 날 내 맞은편에 누웠던 젊은 여자를 말하는 모양이었다. 그 개집에 보기 싫어서 나가버렸지. 그러니까 너라도 있었으면 괜찮았잖아. 뚱보 언니는 코르셋 언니와 동갑내기였다. 어려서부터 친구라 코르셋 언니가 떠도는 가게를 따라다니며 주방도 봐주면서 지내왔다고 했다.
코르셋 언니가 단골 주점을 접고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뚱보 언니의 밥줄도 끊겨버렸다. 코르셋 언니가 하부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뚱보 언니도 마찬가지로 난감할 터였다. 소주 네 병은 금세 동이 났다. 나도 어지간히 마셔서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날 새벽, 언니들은 화장실 옆 난간에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웠다. 나도 옆에 붙어서서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우리가 선 곳은 6층이었다. 아래는 어두웠다. 나지막한 건물들 사이로 노랗게 불 켜진 방 하나가 보였다. 이상하게도 그 노란 방 안에 L과 노랑머리 여자애가 누워있을 것만 같아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에도 술을 마셨다. 뚱보 언니가 삼겹살이 당긴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간호사실에 가서 주사줄을 빼달라고 할 참이었는데 언니들이 말렸다. 내가 주사줄을 꽂고 있어야 술 마시러 가는 줄 몰라. 그냥 달고 가자. 당황스러웠지만 별 수 없었다. 병원 로비에서 원무과장과 마주치는 바람에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다. 야, 자꾸 이러면 나도 곤란해. 요즘은 걔들이 밤에도 온다니까.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고 해요. 밤중에 무슨 물리치료야. 말이 돼? 목욕하러 갔다고 하던가. 당장 들어가. 그리고 왜 딴 환자들까지 우르르 몰고 댕겨? 아, 그냥 요 앞에 바람 쐬러 간다니까. 휠체어 타고 링거줄 꽂고 우리가 술집에 가겠어? 노래방에 가겠어? 떡볶이나 좀 먹고 올게요. 코르셋 언니가 원무과장과 추닥거리는 동안 우리는 말썽쟁이 불량 학생들처럼 멀거니 딴청만 하고 있었다. 코르셋 언니가 결국 병원을 빠져나오고 삼겹살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영 뒤통수가 화끈거렸다. 하나는 휠체어에 앉고 하나는 그걸 밀고 하나는 갑옷 같은 코르셋을 입고 또 하나는 어깨까지 붕대를 감은 채 링거병을 질질 끌고 걸어가니 다그닥 다그닥 시멘트 바닥에 휠체어와 링거 주사줄 끌리는 소리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남들 눈에 가관이었을 것이다. 언니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삼겹살 집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얘 좀 봐. 술도 마시기 전에 얼굴이 빨개. 뚱보 언니가 소심한 나를 놀렸다. 구석자리에 앉아 재빨리 방석을 깔고 앉았다. 깁스 언니는 입구에 휠체어를 놓아두고 들어오느라 깨근 발을 쿵쿵 뛰었다.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코르셋 언니가 뒤뚱뒤뚱 뒤따랐다. 이제 너무 지겨워. 병원. 그냥 400만 원 받고 이 집 때려치울까? 술이 몇 잔씩 돌자 코르셋 언니가 풀 죽은 얼굴을 했다. 네네, 고함만 치던 언니라 낯설었다. 그깟 돈 몇 푼이 뭐가 중요해? 그만둬, 그만. 인생 뭐가 길다고. 금방 마흔 된다, 너희들. 깁스 언니는 나보다 덜 마셨으면서 금세 취해버렸다. 야, 나 400만 원 받으면 너한테 못 대어준다. 밀린 일수금 반도 못 갚아. 괜찮아. 내가 네 몸뚱이 갖고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뚱보 언니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삼겹살 4인분을 홀랑 먹어치우고 돼지갈비를 시켰지만 들그마기만 한 것이 맛이 없었다. L의 방에 두고 온 LA 갈비가 떠올랐다. 그걸 구우면 좋을 텐데. L은 거기에 갈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두었을 것이다. 상하지 않았을까? 당장이라도 택시를 잡아타고 LA 갈비를 가져오고 싶었다. 언니들과 식당 석쇠에 구워 먹으면 맛있을 텐데. 몹시 아까웠다. 나는 그날 종알종알 말을 많이 했다. 여간에서는 남 앞에서 소견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언니들 앞에서 나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적 처음이에요. 남 앞에서 내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라고 말해보았자 믿을 것 같지도 않았기에 그 말은 뺐다.
결혼한 지 이제 고작 2년인데요. 노랑머리 여자애랑 같이 살겠대요. 헤어지자고. 나랑 말 섞기 싫으니까 음악만 정신없이 틀어놓고 헤드폰 줄을 노상 꽂아서 말이죠. 귓병이 났더라고요. 세상에. 마늘잎이랑 파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둘이 살겠대. 우리는 깁스 언니의 대형 노래방까지 갔다. 휠체어로 계단을 오르지 못해 뚱보 언니가 깁스 언니를 업었다. 나는 링거병을 손에 들고 비적비적 계단을 올랐다. 생수병에 부은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오징어를 뜯었다. 노래를 몇 곡 불렀지만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와 누웠을 때에는 머리가 침대 아래로 꺼지는 것만 같았다.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나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래서 킬킬 웃음이 났다. 내가 행여 침대에서 떨어질까 뚱보 언니가 침대 난간을 올려주었다. 병원에 와서 가장 깊은 잠을 잔 날이었을 것이다. 조교실에 전화를 걸어 휴강 신청을 했더니 P가 연락을 해왔다. 몸살이라고 당분간 친정에서 조금 쉴 생각이라고 말했다. 언니들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나는 아직 아무 말 하기 싫었다. 엉망이었다. 사흘 후면 실밥을 뽑고 붕대 대신 깁스를 단단히 하고서 퇴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 그때까지 나는 엘에 대한 증오건 미련이건 다 버려야 하는데 그래야만 S씨를 떠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꿈이라니. 새벽녘 잠이 깬 나는 일어나 앉았다. 꿈속에서 애를 붙잡고 어찌나 서럽게 울었던지 눈물이 목덜미까지 흘렀다. 머리만 작은 형광등을 켰다. 유리창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쳤다. 헝클어진 머리에 볼이 쏙 패여 있었다. 바싹 야윈 몸피에 커다란 환자복. 하도 초라해 나는 진저리를 쳤다. 잠이 안 와? 코르셋 언니였다. 불 끌게요. 죄송해요. 언니가 주섬주섬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다. 침대에 올라앉더니 목에 엉킨 내 머리칼을 한올 한올 손으로 당겨가며 고무줄로 다시 매주었다. 마른 목이 드러났다. 유리창에 언니와 내가 비쳤다. 미우면 미운 거지. 뭐가 그렇게 급하냐? 시간 지나면 저절로 다 잊혀지는데. 언니가 일어섰다. 자라. 아픈 팔에 베개를 괴어주고서 코르셋 언니가 불을 껐다. 김 사장 아저씨가 시퍼런 귤을 한 봉지 들고 와서 깁스 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두 사람은 침대에 함께 올라앉아 귤을 까먹었다. 뚱보 언니는 심란한 표정이었다. 다시 청주의 이모네 식당에 가겠다고 하니 코르셋 언니가 또 성질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아주 저밖에 몰라.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뚱보 언니는 6층 화장실 난간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나는 뚱보 언니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담배꽁초를 변기에 넣지 말라며 잔소리를 하고 지나갔다. 한동안 목욕을 하지 못해 나는 온몸이 간지러웠다. 목을 벅벅 긁고 있자니 뚱보 언니가 나를 쳐다보았다. 씻겨줄까? 여전히 쪼그리고 앉은 나를 두고 뚱보 언니는 병실에 다녀왔다. 목욕 바구니를 들고서였다. 화장실 안쪽에는 대걸레를 빨 수 있는 커다란 세면대가 있었다. 청소 도구들도 그 안에 쌓여 있었다. 뚱보 언니는 나를 그곳에 세워두고 문을 잠갔다. 한 팔은 붕대, 한 팔은 링거 주사 때문에 옷을 벗기도 쉽지 않았다. 알몸으로 서서 나는 양팔을 높게 들어야 했다. 뜨거운 물이 나올 리 없어서 언니는 손에 찬물을 적셔 내 몸을 천천히 두들겼다. 그렇게 찬물에 익숙해지자 조그만 대야에 물을 담아 머리부터 부어주었다.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남의 손에 몸을 맡겨본 적이 없는 나였음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차가워요. 팔짝팔짝 뛰기도 했지만 참을만 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샤워실이 따로 없었던 것일까? 왜 하필 대걸레를 빠는 곳에서 몸을 씻겨주었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물론 그때에는 그런 생각 따위 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퇴원을 하루 앞두고 엘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엘을 데리고 6층 화장실 옆 난간으로 갔다. 여기선 담배 피워도 돼. 내 말에 엘이 정색을 했다. 병원에서 무슨 담배야? 여긴 괜찮은데. 했지만 엘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담배를 물지 않았다. 나는 쪼그리고 앉았다. 엉거주춤 서 있던 엘도 내 옆에 앉았다. 미안하다. 너에겐 할 말이 없어. 그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언니들과 삼겹살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몸을 씻는 동안. 너도 오래 생각했겠지만 서울에 가면 일단 집을 내놓도록 해. 난 당분간은 여기 있을게. 그게 너에게도 편할 테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절차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엘은 그동안 앞으로의 일을 고민한 모양이지만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닿지도 않았다. 나에게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했다. 그걸 수긍하지 못하니 집을 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이 미칠 턱이 없었다. 나에게는 애를 미워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잖아? 애리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래, 알아. 일단 내 손목이 빨리 나아야 하고. 우리는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었다. 나한테 시간을 조금 줘.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엘이 시계를 쳐다보았다. 미안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 해. 그가 일어섰다. 할 말을 다 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병실까지 따라가지도 않고 인사를 청했다. 몸조리 잘하고 집이 팔리는 대로 연락 줘. 사소한 일들은 내가 챙길게. 나는 서울로 돌아간 뒤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한 적이 없었다. 다만 문을 걸어 잠그고 긴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나는 그의 일방적인 인사법이 몹시도 뜬금없어 화가 치밀었다. 나는 애를 세워둔 채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언니들이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사물함을 열어 젖히고 피 묻은 옷가지를 꺼냈다. 청바지 주머니에는 면도칼 상자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한 개를 꺼내 손에 걸어주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드는 토요일 오후였다. 사람들은 밀치고 내 옆으로 다가온 엘이 링거 주사줄을 쥐었다.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내고 말 거야. 사람들의 소리에 내 말은 반쯤 묻혔지만 엘은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를 쳐다보지 않고 나는 나직하지만 빠르게 말을 이었다. 듣고 싶은 말이 남아있어. 할 말도 남았고 노랑머리 여자애도 만나야겠어. 어쩌면 나는 빈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긴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설명해 주지 않으리라는 사실이 나를 절망하게 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끝장이 나버린 일들, 나의 치유에 개입할 사람이 더는 없다는 것들, 다시 한번 손목을 부서뜨리건 목덜미를 그어버리건 나에게는 어떠한 극렬한 처치가 필요했다. 면도칼을 쥔 손에 바락 힘을 주었다. 사람들이 많이 올라타서 엘리베이터는 곧장 1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열리고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다. 구석으로 밀렸던 내가 마지막이었다. 주사줄을 쥔 애를 따라 내리려는데 문이 닫혔다. 링거병을 든 애는 엘리베이터 밖에,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남았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바깥이 소란스러워졌다. 이거 왜 이래? 문이 왜 안 열려요? 애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경비 불러요, 경비. 안에 환자가 있나 봐요. 어떻게? 주사줄이 끼었나 봐.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웅 울렸다. 낡은 엘리베이터는 끽끽 둔한 소리만 낼 뿐이었다. 주사줄을 빼봐. 할 수 있지? 애의 목소리였다. 나는 팔을 내려다보았다. 붕대를 친친 감은 팔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쿠궁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입으로 주사줄을 빼려고 했지만 반창고로 단단히 붙여놓은 바늘은 빠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어디로 움직일까? 위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래로 움직인다면 엘리베이터의 버튼은 지하 5층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지하 5층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가장 마지막 층이라면 혹시 영안실이 아닐까?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도리 없이 툭 떨어진다면 엘은 조각조각 부서진 나를 안아 침대에 뉘어줄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문이 열렸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엘이 숨을 몰아쉬며 내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둥글게 서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니, 환자를 먼저 내보내야지. 어쩌자고 링거병을 들고 먼저 내리나? 경비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았다. 행여 문이 닫힐세라. 엘이 얼른 나를 잡아 끌었다.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무 말 못하고 선 나를 엘이 끌어안았다. 익숙한 그의 허리가 만져졌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등뼈를 훑었다. 천천히. 그리고 어깨뼈까지. 어느 부분은 낯익고 어느 부분은 낯설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동안에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아직 있었나 보다. 그러니 말 조금 통하지 않는다는 것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랐다. 그가 나를 품에서 놓아주었을 때 퍼뜩 생각이나 손을 펴보았다. 빈손이었다. 면도칼은 어디에 흘린 것일까? 어차피 한 손으로 운전을 하지는 못할 테니 차는 곧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나는 엘이 멀어지는 광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엘도 여러 번 돌아보았다. 아직 비현실적인 일들 투성이었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고도 생각했다. 로비로 들어오니 엘리베이터는 아무 일 없었단 듯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나는 링거병을 움켜쥐고 계단으로 가기로 했다. 6층이면 멀긴 했지만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지는 않았다. 꽃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난초 화분을 한 개 샀다. 꽃집 주인이 리본을 다는 동안 잠시 골목을 돌아보았지만 대형 노래방의 자리도 삼겹살집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나는 그녀들의 얼굴을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 이름 또한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그때 피의 도움을 받아 퇴원을 하고 난 뒤 나는 그 병실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다. 깁스를 풀던 날이었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왠지 그녀들이 아직 그 병실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위스키 한 병을 샀다. 가방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겨우 지퍼를 여미고 6층으로 올라갔지만 그녀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병원은 여전히 소란스러웠고 식판을 실은 밀차가 달달달달 복도를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그녀들만 없었다. 코르셋 언니는 고작 400만 원을 받고 떠났을까? 뚱보 언니는 그럼 한 푼도 받지 못했겠지. 투덜거리면서도 아마 뚱보 언니는 코르셋 언니를 따라 또 어디론가 갔을 것이다.
깁스 언니의 노래방은 여전히 잘 될까? 깨진 다리뼈가 잘 아물었어야 할 텐데. 이후로 나는 그녀들을 떠올린 적이 거의 없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 집을 구하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욕조에 담갑한 무거운 카펫을 발코니로 옮기지 못해 그만 눈물을 떨어뜨리고만 그 시절을 지나는 일이 쉬웠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나를 도운 것은 몇 편의 코믹 영화와 싱싱하기 그지없던 근처 일식집의 초밥 세트와 일간지의 연재소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뭉뚱그리면 결국 저절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을 뿐이었다고 나는 오래 믿어왔다. 그녀들과 함께 보낸 여러 번의 낮과 밤 따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실연한 피에게도 오직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것이라 쉽게 말을 할 밖에. 크지 않은 난초 화분을 조심스럽게 싣고 나는 피의 연구실로 차를 몰았다. 죽을 것 같았던 고통이 한때의 추억으로 물러지려면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들 말처럼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건데요. 그땐 혼자 오롯이 아픔을 견디며 보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들이 주위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음악이었을 수도, 어떤 맛있는 음식이었을 수도, 또 편안하게 만들어준 어떤 장소였을 수도, 또는 나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평소와 다르지 않게 편안하게 대해주었던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설의 주인공에겐 병원에 있었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만났던 수다스러웠던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주인공은 자칫하면 죽었을지도 모를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병원에서 그녀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상상이지만 주인공은 어쩌면 또다시 죽으려고 자해를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병원에 남편 엘이 찾아왔을 때 그녀가 칼을 숨겨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자해를 또 시도하려는가 보다. 하지만 다행히도 엘리베이터의 도움으로 마음을 먹었던 일이 불발이 되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순간은 넘어갔지만 언젠가 또 그런 마음을 먹지 말란 보장은 없을 겁니다. 주인공이 수다스러운 언니들을 같은 병실에서 만난 것이 그녀에겐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하나씩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녀들은 비슷한 인생의 경험자답게 친한 친구들이나 언니처럼 주인공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던 겁니다. 이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가 봅니다. 주인공하고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주인공의 훌륭한 선생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좋은 멘토가 되기도 하고 다정한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주인공이 자칫 기나긴 어두운 터널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었던 길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나고 나니 이젠 그때의 불행했던 일들이 한낱 오래전 추억거리로 웃으며 넘겨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약이란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긴 하죠. 앞으로 주인공은 조금 더 단단하게 세상을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상처가 아물면 더 단단해지듯이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서령 작가의 단편소설 내가 사랑한 그녀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